이제는 걱정을 꼽다. 참말로 우리가 이 30년 만이 만났습니다. 6살 때 헤어져가지고 안성고학원에 늦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차지가 참 많이 다녔었지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요. 뭐 했는데 이번에 KBS에서 이런 참 좋은 가족 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참 찾았습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지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지금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쳐주세요. 네. 오, 나도 왔어. 오, 그래. 왜 지금 나? 만나가지고 이하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아유, 그러다가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다가요 결혼한 지 제가 15년 됐어요. 아빠를 만나려니 호적이 있어야죠. 결혼을 하려니까요. 그래서 수영 부모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정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빠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김가래요. 정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빠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김가래요. 그리고 나이는 35살이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36이라고 그랬고요. 제 고향은 충남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싶어요. 나 진짜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정말 나라는 대로 생각해봤어. 정말로 제 얼굴도요. 엄마가 하도 어려워해요. 사진도 하나 없었고요. 저 네, 사진도 없었고요. 제가 어저께 경기도 안성 고아리 먼저 살던 데를 갔었어요. 오빠를 부모님을 찾으려고요. 제게 아무도 없을 일은 없다고 내 자신을 항상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런 기회 한번 찾아보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